면 공부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쌈싸 드세요. 안녕하십니까. 면에 미친 남자, 면주가입니다. 자, 오늘은 고기 구워가지고 쌈 싸먹으면 기가 막히다, 아닙니까? 이때 싸먹는 쌈들, 쌈추, 깻잎.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거, 바로 깻잎입니다. 이 깻잎에 고기 딱 싸먹다가, 어? 이걸로 면을 뽑아가 고기를 싸먹으면, 그러면 쌈 싸먹을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을까? 궁금해가지고, 깻잎 면을 만들어서 고기를 싸먹어 볼 겁니다. 세상 천지에 깻잎으로 면을 뽑아가지고 고기를 싸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제가 누굽니까? 면에 미친 남자 아닙니까? 도대체 깻잎으로 면을 어떻게 뽑겠다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요 깻잎은 마트에서 사가지고 깨끗이 씻었고 바로 갈아가지고 반죽한 만들어 보입시다. 거품 무슨 일이고? 자, 먼저 깻잎을 좀 잘라주고 물 좀 부어주고 깻잎즙, 깻잎 반죽, 반죽을 손으로 좀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반죽이 완성이 됐고, 그러면 잠깐 숙성시켜서 갖고 오겠습니다. 어우, 깻잎 냄새 난다. 1시간 정도 숙성을 시켜갖고 왔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요 밀대로 직접 밀어가지고 칼국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칼국수 시트가 완성이 됐고요. 이거 잘 접어가지고 그러면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칼국수가 잘 썰린다면, 그렇다면 기분 좋게 면치기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면함 썰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면이 잘 나왔습니다. 이런 면이 괜찮게 나왔는데요. 그러면은 면 한번 삶아 가지고 그리고 고기도 같이 구워 가지고 갖고 오겠습니다. 이야, 살아있네. 이렇게 면을 삶아가지고 왔습니다. 아, 깻잎 면은 이런 느낌인데, 아, 면이 조금 두껍게 돼가지고 약간 우동같이 됐어요. 맛을 한번 보면 은은하게 요 깻잎의 향이 납니다. 와, 이거 고기랑 같이 싸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한번 비벼볼게요.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고요. 비빔국수는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고기는 이렇게 구워봤습니다. 삼겹살하고 소세지하고 버섯하고 이렇게 구워왔고요. 아,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한 잔 먹고 짠짠! 아, 맛있는데 비빔국수로 만들었으니까 깻잎 향은 뭐 잘 안 납니다. 오늘은 그냥 맛있게 고기랑 먹읍시다. 이렇게 삼겹살 딱 싸가지고 향이 안 나면은 뭐 깻잎을 싸먹으면 되지. 깻잎 딱 한 세 장에다가 면 딱 올리고 삼겹살에 버섯, 그리고 이거는 꼬들빼기 김치. 이렇게. 와, 이 싸면은 솔직히 한 잔 안 할 수가 없다. 짠짠! 아. 계란 올려 먹어도 맛있고, 삼겹살 올리고 갓김치 같이 싸가지고 이번엔 양파에 고추장 딱 무치가 비빔국수 또 넣어주고 삼겹살 두 개 고추까지 딱 낀가가, 아, 이러면 또 한 잔 먹어야지. 짠짠! 이 향긋한 깻잎으로 면을 뽑아갈 비빔국수를 만들어놨더니 깻잎 어디 갔노? 라고 깻잎을 찾는 소리가 들린다 들려? 짜잔! 무슨 일이고?
오늘 깻잎으로 면을 뽑아가지고 비빔국수 한번 비벼봤는데요. 아, 이게 깻잎 면을 처음 먹었을 때는 제법 깻잎 향이 났거든요. 그 향을 즐기고 싶으면 당연히 비빔국수는 맛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제가 상상한 거는 고기랑 같이 먹었을 때 이렇게 깻잎 향이 탁 올라오는 그런 거였는데, 아, 비비니까 그냥 죽어버리네요. 뭔가 다른 식으로 조리를 해야 될 것 같고, 혹시나 면 끊어질까봐 자꾸 쫄아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계속 두껍게 썰게 되더라고요. 면 공부죠.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깻잎 면은 깻잎 향을 즐기려거든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쌈싸 드세요. 1회 정리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기가 막힌 면들 뽑아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